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 배울 강좌는 프로쇼에서 마스크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1번에 위에 보시면 아이콘이 보이시죠? 다섯 번째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타임라인에 슬라이드 1이 선생이 됩니다. 자, 그러시고 더블 클릭을 일단 해둡니다. 네, 요게는 한글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자, 일단은 파티클 소스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만한 파티클이 없어요. 동영상에 시간이 로딩되는데, 임포트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죄송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키고 있어서 좀 더 로딩이 늦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이 파티클 소스를 어디서 구하냐? 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파티클 소스 치시면 많은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캠이나 아니면 컴넷거 동영상 프로그램 많이 있죠. 찍는 프로그램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는데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동영상 컴퓨터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오캠을 씁니다. 오캠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인포트를 합니다. 사이즈를 잘 맞춰야 되겠죠. 저는 영상 찍을 때 1184에 660, 666으로 녹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포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미지를 불러서 영상을 이미지가 많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말씀을 보내서 날렸어요. 한번 날리고 새로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매트를 내리시고 슬라이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실 때는 슬라이드를 지정하실 때는 제일 위쪽으로 올리셔서 하시면 되실 겁니다. 흔하게 많이 쓰는 걸로 하나 해서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 이미지 위에 올라가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여기다가 파티클 소스로 마스크를 씌워볼까요? 그냥 쭉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위로 밑간까지 제일 밑간까지 보라색깔이 들어올 때까지 올리셔서 넣습니다. 그럼 질 위로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보여집니다. 영상이. 그죠? 안 보여지죠? 마스크를 눌러도
그러니까 이 마스크 색깔을 저는 요 꽃 색깔에 맞춰 가지고 녹색으로 한번 아 저 핑크색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누르셨어요. 창이 뜨시면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컬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흰색을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다른 색깔을 하시고 싶으면 요 컬러에 대고 왼쪽 마우스로 깔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깔에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아니면 핑크색으로 여기 핑크색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3C로 말하면 세이퍼죠. 핑크색 세이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클릭해 주시든지 슬라이드 세이퍼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클릭하시고 마스크의 체크.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파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여기 불빛만 핑크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아, 나는 이거 귀찮아. 그러면 그냥 제일 뒤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식으로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자, 이렇게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쭉 드래그를 하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쭉 내리시고, 보라 색깔, 마지막에 보라 색깔이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지나가는 이미지는 파티클이 안 보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제일 위로 올리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여기 더블이라고 있죠. 더블 레이어를 한번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영상이 하나 복사가 됩니다. 동영상이 여기 복사가 돼요. 그러면 위에 거에다가 마스크를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오죠. 근데 이거는 하얀 색깔이잖아요. 하얀 색깔인데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아까 세이퍼로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원 저기로 해서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 소스를 쓰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시고 위에 영상에 마스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클 소스를 넣으시면 되겠죠. 뭐 별 파티클 소스 아니면 반짝이 파티클 소스 여러 가지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걸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우고요. 플러스를 누르셔서 이미지 비디오를 누르셔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임포트가 되는 중이네요. 임포팅 비디오라고 써져 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동영상은 인포트 시간이 이미지 넣는 거와는 틀려서 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아까 같이 제일 밑에 넣어보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앞에 이미지는 소스들이 효과 적용이 안 됩니다. 배경으로,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또 위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 동영상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이미지가 사라져요. 아니면 아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솔리드를 해서 나는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셔서 하셔서 컬러 맞추셔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더블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더블 레이어를 클릭을 합니다.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영상에다가 마스크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원본 영상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의 영상들은 깨진 많이 흐릿해집니다. 100%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촘촘히 들어가 있는 영상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걸로 사용하지 마시고 세이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이퍼로 사용하시면 잘못했네요. 세이퍼로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하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영상 클릭하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하게 나오죠? 어차피 하얀색인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아, 영상이 다 가려져서 지금 이 소스는 좀 저 같은 안 어울리는 소스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고, 자, 여기까지는 영상에다가 파티클 소스 집어넣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같더라고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포토샵과 함께 한글을 해서 글에다가 파티클 소스나 이미지를 연동을 시켜서 글씨를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이렇게 여시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맞추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파일 신규를 해서 사이즈를 1184에서 660으로 픽셀을 맞추시면 됩니다. 승인 누르시면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아이콘 T 아이콘을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글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중간에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주시고 밑에 배경은 눈을 감기시든지 아니면 쭉 끌어서 휴지통에다가 버리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죄송합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PNG로 저장을 합니다. PNG로. 자,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을 다시 해봤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이미지 비디오 바탕화면에 이미지 넣었던 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오셨으면 여기다가 이 글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크게 글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늘려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일단 먼저 이미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가지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볼게요. 좀 키우겠습니다. 키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충 그냥 여기다 놓으시면 될 거예요. 놓으시고 에펙으로 들어갑니다. 에펙을 클릭하시고 1번은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1번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지죠? OK를 누릅니다. 그러신 다음에
글씨를 위로 올립니다. 그린 다음에 다시 레이어로 옵니다. 레이어 세팅으로 오셔서 마스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글씨의 이미지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간단해요. 이미지는 다른 걸로 또 바꾸셔도 됩니다. 나는 노란색으로 해볼까? 네, 그럼 노란색으로 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글씨가 조금 안 맞았어요. 좀 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타임라인에 타임라인에 1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시간 타임이 3초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시간이 좀 짧아요. 자, 이미지로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클릭을 하시고 다른 액션을 좀 주고 싶다 하시면 에펙에서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 눌러졌어요. 네, 0으로 맞춰놓고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테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리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글씨와 함께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미지는 요 이미지는 더 키우면 됩니다. 작으면 그래서 더 키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에 이미지를 글씨에다 넣고 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파티클입니다. 동영상을 해서 겠습니다. 아무 동영상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을 하면 더 이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글씨를 올리셔서 마스크에 체크를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글씨가 더 이쁘게 나오죠. 동영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더 이쁩니다. 오케이를 누르시고 여기 타임라인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초. 그러면 영상이 더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렇게 해서 만드셨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글씨도 요 위에다가 놓으시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마스크를 풀고 올려서 이 영상도 이렇게 위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요 나가는 부분이든 요 위에 있는 부분이든 어차피 안 보이집니다. 그러니까 요 글씨만 내리시고 요 글씨 위치만 내가 알아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잡아주시고 글씨가 너무 커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시고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씨에도 액션을 주시고 싶으면 주셔도 됩니다. 자, 요 자리에서 해서 조금 글씨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펙 주시고
해서 글씨를 쭉 늘립니다. 늘리면서 좀 올려줄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서 마스크 내려왔다가 작아지면서 올라가겠죠. 그냥 사라지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여기 액션 주는 거는 이펙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글씨도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돌아가게 로테이션이 있죠. 이렇게 하면 글씨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360도 돌릴게요. 이것도 한번 360도 돌려줘 보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추후에도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배워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마스크 글씨에 컬러 이미지 씌우는 거 아니면 영상 속에 파티클 소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한번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배울 것도 없겠죠. 그죠? 한번 실패하시고 또 배우셔서 성공하시면 그만큼의 쾌감은 많이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제 바탕에다가 요 이미지를 영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소스로 넣고 싶다 하시면 마스크를 이용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백그라운드용 영상으로 넣어서 하고 싶다 하시면 백그라운드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너무 성급하면 이렇게 응답을 안 합니다. 안 해줘. 성급하다 그러면서 꼬라질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세팅으로 다시 부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죠. 동영상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 편집기로 한 번 더 돌리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네요. 저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올려드리긴 합니다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동영상 소스는 안 쓰시는 게 더 시간도 절약되고 빠릅니다. 동영상 편집기면 벌써 끝났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밑에 화살표로 내려주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글씨에는 액션을 다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누르시고 당겨주시고 로테이션은 어떤 걸 쓸까요? 예를 들어서 360도로 하지 안 할 것 같으면 맞추기 힘들어 숫자로 안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타임에 주시고 로테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돌려볼게요. 자, 한 바퀴 돌리시고 그 다음에 10타임라인에 타임라인 10에다가 왼쪽 마우스 한번 더 클릭을 하시고
반대로 이렇게 360도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 카페 이름을 이렇게 넣으시고 블로그 이름도 이렇게 넣으시고 대문에다가 영상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보시면 액자틀이나 그런 부분에 액션을 줘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더 이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진으로 이런 보시면 이런 투명 액자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셔도 돼요. 어차피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풋들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지는 동영상보다 좀 빠릅니다. 금방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돌아가는 꽃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액션 주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줘라 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장식명이 제가 좀 몇 개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런 꽃들이 있습니다. 꽃들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꽃을 인포트를 시켰습니다. 인포트를 시켜서 에펙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에펙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두 번째로 하시면 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지는 게 보이시죠? 이걸로 조정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선명도, 선명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더 진해지고 어두워지고 환해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배경으로 이미지 넣었을 때는 약간 흐르게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이걸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닥 만질 게 없네요. 자, 다시 이렇게 넘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잡고 쭉 줄여주시고 여기다가 한번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1번 뒤에 2번을 하나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꽃이 360도 돌리겠습니다. 자, 플레이. 꽃이 돌아가죠? 자, 더블로 해서 하나 복사를 해서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라 이리로 와 볼게요. 자, 꽃이 이쪽에도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도 하나 들어가고 그러죠? 다 좋은데 이거는 뭐가 안 좋냐면 이 부분에만 반짝이 소스를 넣고 싶다 하시면 포토샵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이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세이프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 건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미지도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액자틀 넣으니까 넣었으니까 이 글이 안 보이겠죠. 이 부분이 조금 안 보여집니다. 글을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 씌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따라 해보시고 연습 삼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해력이 좀 빠르신 분들은 금방 따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카페 이름이나 블로그 이름 넣고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2번 타임 슬라이드에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주시고 다시 눌러서 FX 눌러가지고 아까 넣었던 뭐 그런 이미지 사진을 또 다시 넣으면 되겠죠. 여기 들어있는 거는 기본 옵션에 들어있는 이미지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서 고르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버전은 8버전입니다. 전에는 7버전을 썼었는데요. 자, 이거 놓고 OK 눌러서, 자, 내가 원하는 이미지 넣으시면 되겠죠? 1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뒤에가 지금 백그라운드가 블랙으로 나오죠. 그죠? 멋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파티클 소스를 하나 넣어주면 더 이쁘겠죠? 배경에도 그냥 이미지를 넣으셔도 됩니다. 모래 이미지랄지, 아니면 바다 이미지 같은 거, 아니면 나무 판넬 이미지 같은 거, 네, 그렇게 해서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요 이미지가 지금 움직이는 제일 맨 앞에 메인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마스크를 한번 눌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풋트가 덜 됐네요. 자, 이러면 요 이미지 지나가는 데만 해서 이 소스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일 앞에 이미지만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멋이 없으면은 마스크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죠.
뒤에가 이렇게 뭐가 좀 움직이고 그러면 영상이 훨씬 더 돋보이겠죠, 그죠? 영상이 좀 조금 같아서 조금 흔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습니다. 다음에 요 AB 트랜지션이죠, 전환 효과. 이 전환 효과는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바뀌면 멋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걸로 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뻐졌죠. 그리고 이 이미지도 이미지 틀을 좀 더 나는 좀 더 더 두껍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지금 현재 아웃라인에 섀도우하고 아웃라인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로 되어 있으면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5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 틀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해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현재 여기.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그러신 다음에 에펙으로 들어오시면, 아, 에펙이 아니고 요 부분을 누르셔서 이 부분을 이 사진 테두리를 약간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좀 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약간 이미지 테두리가 블랙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테두리가 약간 투명해졌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뒤에 따라오는 똑같은 이미지니까 불필요하면 지워버리세요. 용량만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내가 좀 크다 싶으면 좀 줄이시면 됩니다. 줄이고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3번 클릭해서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의 시와 음악사이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